아침 제육볶음밥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치즈 제육볶음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치즈가 없어요. 자, 치즈는 다음에. 누가 먹었나? 왜내 치즈가 어째? 내가 분명 써 냉장고에 뒀는데. 자,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럼 그냥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불을 올립니다. 짠! 되게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치즈는 없으니까 제육볶음밥은 일단 밥, 전기밥솥에 있던 밥을 포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먹던 남은 제육볶음이에요. 그리고 김가루,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깨! 깨! 좋죠. 깨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할까요? 아, 제육에 들어간 야채는 당근, 양파, 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좀 야채가 씹히는 게 싫으니까 가위로 조금만 자를게요. 전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자를게요. 네, 편식은 안 하고 당근을 자잘자잘하게 썰어서 당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만들 거예요. 다 자른 것 같고요. 참기름을 통통 조금만 뿌립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느끼하고 별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참기름을 타요. 자, 그 다음에 자른 당근하고 뭐를 넣어볼게요. 엄마야. 아주 제가 전문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재밌게 그냥 보세요. 위험하기도 해요. 조금 바빠질 것 같아. 너무 많이 넣나? 참기름하고 먹다 남은 제육볶음 슝슝. 당근이에요. 먹어볼게요. 자, 그리고 밥을 넣습니다.
드세요. 네, 최양남님도 한 개 뺑가이 고맙습니다. 겨울이 맞습니다. 좀 이제 줄여서 할게요. 안주는 아니고 제육볶음이요. 물기가 이제 없어지면은 김가루를 넣고 볶을게요. 물기 있으면 김가루가요 눅눅해져서 살짝 비려지는 것 같아서. 밥 넣었는데요? 나요, 배고파서? 이거 맛있는데. 아, 난순이가 좋아하는 파김치도. 먹고 있어요. 이렇게 파김치. 행복 행복. 인기가 이제 없어졌네요. 좀 더.
이거는 된장국. 자, 끝난 거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말해줘요.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짠, 맛있겠죠? 짠, 맛있지. 자, 오늘 만든 요리는요, 되게 간단한 이제 아침밥이에요. 직접 만든 파김치랑, 그 다음에 이거는 제육볶음 먹다 남은 거. 밥하고, 김가루랑, 깨랑, 그 다음에 이거는 된장국이에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너무 높아요. 화면에 음식이 나오려면 상이 높아야 돼요. 생각보다 되게 고소하고요. 맛있어요. 김 맛이 되게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응? 파! 파를 올려서 먹는 거 많이 연습했습니다. 소름. 와, 파김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그 고기의 그 느끼함이 있잖아요. 참기름도 넣고, 김가루, 김에도 참기름이 또 발리고, 그 다음에 제육에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좀 참기름, 제육, 김가루 좀 살짝 느끼할 수도 있었는데, 파김치를 같이 먹으니까 진짜 소름 돋게 맛있어요. 이렇게 파김치, 제육볶음. 광전김에서 김가루가 팔아요. 강아지 종류는 말티입니다. 이거 라면에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10개 계장. 와, 알몸님도 10개 뺑갈도 꽝꽝 구했습니다. 오케이. 아, 배고파. 맛있다. 저는 한국인이 맞나 봐요. 아, 오른손잡인데 좌우 반전이에요. 된장국은 이파리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파리랑 감자랑 이렇게. 그래서 국물이 되게 깔끔해요. 제육볶음은 저녁에 요리 방송할 때 해놓은 거예요. 좌우반전이 편해서 평방 있죠?
불고기나 볶음 이런 거는 쭈꾸미도 그렇고 먹다 남으면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맞아, 철판 볶음밥. 맞아. 내 대만님 물어보세요. 완전 딴 게 맛있다. 제육볶음밥 하는데 한 2, 3분이면 하죠. 방송 켜져 있으니까 화면 앞에 갖고 오는 시간이 더 걸리지, 실제로는 그냥 불 올리고 참기름 넣고 볶으면 끝이죠. 2분? 3분? 만덕님 감사합니다. 볶음? 제육볶음? 제육볶음 당이 빠져있으면은 한 15분? 파김치도 직접 했어요. 진짜 파김치 졸맛. 그러니까 어제 파김치는 고춧가루랑 배 간 거랑 카나리 액젓 하고요, 마늘하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넣어서 속을 만든 다음에 쭈물럭쭈물럭 양념을 만든 다음에 파, 쪽파 사와가지고 그냥 바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모양 잡아서 두면은 그냥 파김치. 되게 간단해요. 진짜 파김치 되게 쉬워요. 만드는 방법은 셀리 유튜브에 있습니다. 파김치 구독. 전 배추김치보다 진짜 파김치가 훨씬 좋아요. 비염 때문에 좀 그 매워요. 불면증 있을 때 한두 시간만 잘 때도 많고요, 많이 잘 때 5시간? 진짜 진짜 많이 잘 때 하루 종일. 와, 다혜님 또 한 개 뺀 거 꽝꽝 먹고 있습니다. 다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자님.
여신인죠? 콜을 풀어야겠어요. 파김치랑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파김치 먹다 안 먹으니까 좀 느끼해. 뭔지 알아요? 김치랑 같이 먹다가 갑자기 딱 안 먹으니까 좀 느끼한 거? 맞아. 물 말아 먹어도 꿀맛. 맞아. 시원한데. 자연님 뭐 먹을 줄 아는 분이시네요. 먹는 거? 식당 아침은 제육볶음밥 먹어요. 제육볶음밥은 근데 맛없기가 힘들어. 10개 개주한 무드라고 하세요? 응? 아웅! 10개 뺑갈 뻥! 뻥! 그랬습니다. 수공녀 돌리님. 된장찌개를 좀 덜 짜게 했거든요. 묽게? 그래서 국물도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행복해져라. 사람도